그럼 쉬운 거부터 할게요. 우리 요거 구현해야죠. 맨 처음엔 뭐가 돼야 돼? 할 일을 추가해 주세요. 할 일 추가하기.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. 요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건 금방 만들어요. 제가 색깔을 미리 뽑아 놔가지고 어디냐 인덱스 추가하기 추가해주세요. 자 일단 뭐가 돼야 되냐면은 좀 어려워요. 자 맨 처음에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. 컨트롤 쉬프트 C 눌러서 얘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이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돼요. 아 이 바디가 있구나. 나 바디가 높이가 어때요? 지금 이만큼이죠? 나 바디 안에 뭐가 있어요? 요 넥스트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을 잡아야 돼요. 앱 레이아웃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. 이 시작 끝 다 알아야 되는데 시작 끝 끝 시작 나중에 할게요.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HTML과 그 다음 뭐예요? 그 밑에 있는 바디와 요거 요 세 개 그러니까 윈도우 이 창 아래 HTML 엘리먼트가 있고 HTML의 자식으로 바디가 있고요. 바디 안에 넥스트가 있는데 자, 이 어려워요.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거 잘 외워 두세요. 자, 뭐냐면 제가 여기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레드로 해 볼게요. 저장하면은 패딩 20픽셀 넥스트가 아니야? 언더바 넥스트. 제가 이거 꺼서 그래요. 그래서 얘를 매번 껐다 켰다 하기 싫으면은 하나 더 열어가지고 푸시 할 때 여기서 하고 얘는 계속 잡히는 게 좋습니다. 네. 근데 가끔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정상이에요. invalid property dom 클래스 너 왜 클래스 치 마라 클래스 네임이냐 아니냐 그런 거는 여러분 뭐예요? 어딨어? 여기서 제가 실수로 그걸 쓴 거죠. 인덱스에서 클래스 네임인데 클래스가 없어서 그런가. 이런 거 고쳐주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SS 배우신 분들은 여기서 min height를 100vh로 잡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이러면 안 돼요. 왜 안 되냐?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그 휴대폰 중에 여기 밑에 있잖아요. 요 밑에 있는 녀석을 비활성화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.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활성화 시키면은 요 얘가 액정을 더 쓰거든요. 원래 안드로이드 폰은 맨 밑에 뭐가 있어요? 뭐 여기 이제 뭐 좌버튼, 우버튼이나 뭐 아니면 뭐 컨텍스트 버튼이나 그렇게 있잖아요. 뒤로 가기 버튼이나 요거 요게 있는데 요거를 끈 휴대폰도 있어요. 그래서 암튼 그거와 관련해서 좀 이상하게 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말고 얘가 전체 높이를 사용하게 하려면 좀 전통적인 방법을 써야 됩니다.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. 여기다가 똑같이 높이를 100% 주면 됩니다. 그러면 볼게요. 넥스트가 지금 이만해져요. 됐어요.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넥스트는 디스플레이가 플렉스 그 다음에 플렉스 디렉션은 컬럼 이렇게 돼야 됩니다.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은 여기다가 해볼게요. 네임
BG, RED, 500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얘가 플렉스 1 주면은 커져요. 이거는 플렉스를 모른다 하시면 플렉스 개구리를 공부하고 오세요. 이거는 네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? 플렉스 한 다음에 justify center 이거 두 개를 주면 어떻게 돼요? 가운데로 보죠. 그 다음 뭐다? items center 하면은 얘가 가운데로 옵니다. 네, 여기다가 백그라운드는 뭘로 줘야 돼요? 샵 F4 왜 F4냐? 여기에 C 안에 보면은 여기 F4예요. 네.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또 div 하나 만들고 또 div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 뭐 만들어야 돼요? 버튼 요것도 이렇게 산 다음에 엔터 뭐야 이렇게 어디갔어? 버튼 여기서 뭐예요? 할 일 추가하기 보자. 자 여기서 variance를 contained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? 클래스 네임 보더 레디우스를 라운디드 이것도 테일인데 있죠. 라운디드를 한 10픽셀 정도 줘서 이걸 깎아야죠. 이렇게 20픽셀 대충 깎았죠. 15 17 둥글게 깎았습니다. 이거를 한 이유는 네 어렸어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. 근데 이 버튼이 크네요. 버튼 큰 거는 이거는 사이즈가 있나? 사이즈가 있네요.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면 이게 미디엄인가? 이게 미디엄인가 봐요. 그러면은 빅 라지? 라지? 라지 버튼으로 할게요. 네. 자 라지 버튼이 됐죠?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줘야겠죠? 20 드물게 만들려면은 그 다음에 얘가 인라인 플렉스고 라인 하이트 그 다음에 네. 요 C 안에 맞추려면 버튼을 더 키워야 돼요. 그쵸? 그러려면은 패딩 Y를 한 10픽셀 정도? 20픽셀? 아, 됐다. 더 줄까요? 이렇게 그 다음에 PX는 20픽셀 이거는 30초요. 좀 비슷한가요? 그러면 더 줘야겠다. 40 아이고 이거 여기는 30 됐죠? 아 이제 비슷해졌네. 그 다음 그 위엔 뭐가 나와야 돼요? 할 일을 추가해주세요. 할 일을 추가해주세요. 너무 떨어졌죠?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줘야 돼요? 이거 플렉스 주시고 네 플렉스 주시고 그리드 줘도 됩니다. 그리드 그 다음에 갭을 어떻게 주면 돼요? 10 20 그럼 요 사이가 이렇게 떨어집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요 색깔은 텍스트 샵 텍스트 그레이인가? 텍스트 그레이 400 500 네, 이 정도? 그 다음에 여러분 얘 클릭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? 할 일 리스트 화면으로 가야 되잖아요. 네. 아, 요것만 잡고 잠깐만 요거 금방 갑니다. 이 페이지를 만드는 거 먼저 아시죠? 컨트롤 C, 컨트롤 V 눌러서 요거 눌러서 F2 누르고 Write라는 페이지 하나 만들 거예요. Write 여기는 뭐죠? 할 일 작성
페이지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 없애고 여기는 그냥 할 일 작성 이라고 쓸게요. 자 그러면은 요거 누르면은 아까 링크 만들었죠. 할 일 작성으로 갔죠. 마찬가지로 여기 눌러도 어디로 가야 돼요? 할 일 작성으로 가야 됩니다. 자 거의 끝났어요. 네 어딨어. 여기서 여러분 이거 버튼이잖아. 버튼 누른다고 이동하지 않죠? 요 안에서 뭐 하면 돼요? 링크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.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. 여기 버튼에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.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컴포넌트 컴포넌트 한 다음에 여기를 링크 이렇게 하면요 굳이 여기다 링크를 안 감싸고 이 버튼이 링크 역할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까지 해주시면은 어디였어 되구요. 자 해볼게요. 이제 요거 눌러도 이동하죠. 난 마지막으로 이게 할 일 작성 페이지까지 갔으면 요게 나오면 안 되죠. 요게 나오면 안 되니까 할 일 작성 페이지는 뭐야? 라이트. 할 일 작성 페이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요 버튼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. 자,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메인 페이지에서도 요게 나오고 모바일 페이지 아니야. 작성 페이지에서도 이게 나오죠. 거의 비슷하죠? 아, 그러면 이거를 무슨 모듈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처음에 그렇게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. 이거를 그냥 일단 다 복붙으로 만드는 거예요. 복붙으로 만들고 다 만들고 나서 이거를 묶을 수 있는 거 묶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기획이 완벽하게 다 끝났다 하면은 처음부터 모듈화, 그룹화를 정리를 하면서 해도 되지만 일단은 그냥 한 페이지씩 만드는 게 좋습니다. 아무튼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죠? 제 이거 봐봐 이거 클래스 네임 틀렸다고 막 이래 하죠? 클래스 네임 어디 쓰린 거야? 어디서 또 클래스 네임을 썼다는데? 고쳐졌나봐요. 네. 자, 이번에는 뭐 한 걸까요, 우리가? 아, 그래. 메인 화면, 홈 화면, 홈 화면에서 할 일이 없을 때 나오는 화면 구현 됐죠? 됐어요.